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내렸는데 어떤 기업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오늘도 6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버진 갤럭틱입니다. 우주 여행 계획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요. 주가가 3% 넘는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래는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이 우주 여행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부품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러한 계획들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3.5% 넘게 낙폭을 키웠고요. 2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된 기업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 트위터와 에어비앤비의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먼저 트위터부터 살펴보시면 트위터의 경우에는 이 연말까지 회사가 목표로 했던 매출이나 수익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주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여행의 수요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주가의 흐름은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와 함께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2.9%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16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트위터의 경우에는 3% 넘게 낙폭 키우면서 5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백신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화이자부터 살펴보시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나 넘게 빠졌습니다. 이 화이자는 10월까지 미국에서 5세부터 11세의 접종이 승인될 것이다라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모더나의 경우에는 부스터샷에 대한 이슈가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베런스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WHO의 소속 과학자들이 일반인에 대한 부스터샷이 사실상은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낙폭이 6%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41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WTI가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OPEC 측에서는 이 앞으로 이 내년에 원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한파가 강하게 온다면 유가가 연말까지 100달러 선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마라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7%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7% 넘게 올랐는데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지금 일단 CPI 발표 앞둔 가운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대 지수는 전부 혼조세로 들어갔고요. 다우존스가 상당히 크게 반등 들어온 건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반해서 일단 약과합을 보이는 나스닥이나 아주 약간 상승한 이런 S&P500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일단 기술주들에 의한 캐리는 약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대신에 전체적인 이제 반등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밈주식 같은 이런 스몰캡들의 강세들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같은 경우 상승세를 계속 보여서 WTI는 70달러 선을 돌파했고 일단 6주 이래 최고치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이에 비해서 보통은 여기에 따라서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거의 변동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하반기 유가 상승세로 인해서 정유주 및 화학주가 일단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4분기까지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미증시가 현재 정부의 그 법인세 증세 및 각종 부자세들에 대한 증세인 논의로 인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받을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이런 증세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일단 추석 연휴 앞두고서 별다른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아마 이번 주 내내 아마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약간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 증시에서 지금 일단 그 중국 관련주들이 특히 이제 그 기술주나 이 금융주 관련주들이 상당히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엔트그룹에 대해서 또 국영화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또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분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또 다시 관련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폭락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이와 이외에도 또 지금 현재 국제 우라늄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또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앞으로 원전이나 또는 전력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중심은 일단 우리가 연휴인 추석 중에는 연휴 중에 일단 FOMC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움직임을 대비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횡보 혹은 여기서 약간은 박스권에서 아래로 해가지고 과매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